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이번 겨울에는 어획량이 크게 줄어 수시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. 포항의 명물인 오징어 물회가 원가를 맞추지 못해 메뉴판에서 사라지는가 하면 마른 오징어 가격은 한 축에 5만 원을 넘었습니다.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내 최대 오징어 산지인 포항 구룡포항과 인접한 건어물 가게입니다. 평소 손님이 줄을 잇는 집이지만 올겨울 들어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. 평소 3만 원이면 사던 마른 오징어 한 축이 올해는 5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. 작년보다도 축당에 원가가 한 12,000원 올랐다 봐야 됩니다. 원가가. 근데 비싸니까 다 사람 손을 또 거부하는 면이 많아요. 횟감으로 쓰는 활어는 더욱 귀한 몸이 됐습니다. 최고로 갔을 때 한 18,000원까지 갔습니다. 한 마리에. 예. 과메기와 함께 포항의 명물인 오징어 물회는 원가를 맞추지 못해 산지 횟집에서조차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6, 7천 원까지는 우리가 선에 맞춰갖고 오징어 물회를 나가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외에는 좀 올라가게 되면 못 나갈 때가 많습니다. 이런 오징어 가격의 폭등세는 이번 겨울 내내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물량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 올 들어 구룡포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은 1,980톤,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. 경북 동해안을 통틀어서도 지난해 어획량은 4만 4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9% 감소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어민들은 북한 수역에 몰려든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. 위에서 내려오는 회의 길목에서 다 막아버리잖아요. 그 북한 배들이 미천척도로 다 잡는데 중국 배들이 나올 게 내려옵니까? 최악의 경기 침체에다 오징어 어획꽃 부진까지 겹치면서 수산물과 연계한 관광이 주업인 구룡포 주민들은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